오늘 4월 날씨치고는 이례적으로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시민들은 초겨울 날씨를 연상했습니다. 서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두툼한 외투로 무장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어깨를 움츠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부산의 최저 기온은 3.5도, 지난해 같은 날보다 6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마치 초겨울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네, 옷을 얇게 입고 나와서 추워요. 봄이라서 날씨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춥네요. 오늘 아침 기온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본 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저기압 이동이 느려지고 크게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를 남하시켜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창원이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 진주가 1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합천과 거창 등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수온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다며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이 옷을 입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